제 그림은 좀 움직임을 중시하는 편이고 그 움직임에서 느끼는 생명성을 중시하는 편이고 보면은 그 자연에서 느끼는 그 생명의 기운을 시각화하는 것이 내 그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색 같은 것이 상당히 그 원색적이고 그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거칠고 원시적인 편이에요. 근데 그 거칠다는 것이 따듬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색이 또 원형지 원색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자연이 변하지 않는 원형지를 찾아가는 것. 아마 그런 것이 제 그림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상태에서 느끼는 그러한 생명성을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생명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것이잖아요.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시각화시켜서 내 화폭 속에 옮겨 놓는 것이 내 그림이다.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로 주장하는 것이 제 그림은 그 시원으로 떠나는 태초의 곳으로 떠나는 그 색으로 떠나는 여행 뭐 이런 쪽으로 제 그림을 가끔은 설명을 합니다. 색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.